지식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인 여러분 임성원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뭐 야구를 열심히 봤던 분들은 최근에 야구계 얼마나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 2017 월드 시리즈에서 월드 챔피언을 차지했던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이제 선수단들이 폭로를 하면서 사인 훔치기가 있었다. 이 논란이 있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수사를 했었죠.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017년 애스트로스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제프 르나우 전 단장하고 AJ 힌치 전 감독은 네, 1년 자격 정지까지 징계가 내렸어요. 경질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격 정지면요, 그 팀에서 잘리더라도 다른 팀에, 그러니까 그냥 경질이면 잘리고 다른 팀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격 정지는 아예 메이저리그 자체에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중징계인지 알 수 있죠. 자, 제가 쓰고 올라갔던 그 기사, 제 기사예요. 제 기사 좀 활용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다 고유명사를 다 외울 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일단은 애스트로스 구단 징계는요, 그러니까 애스트로스 구단한테 먹인 징계는 벌금 500만 달러하고 이제 향후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향후 두 번의 드래프트에서 상위 두 라운드의 지명권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열리는 2021 드래프트에서, 그리고 2021년에 열리는 2022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하고 2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1라운드하고 2라운드 지명권을 뺏으면요, 거기에 이제 상위 우망주 한 60명을 지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타격이에요. 왜냐면 이 지명권을 박탈한다는 게요, 당장은 이게 여파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망주들은 몇 년 동안 마이너리그에서 키워서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선수들이거든요. 아마 이제 애스트로스가 향후 몇 년 동안은 뭐 그렇게 성적이 크게 타격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아마 몇 년 뒤에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7년 포스트 시즌이 어떻게 됐냐.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1, 2, 6, 7차전을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했잖아요. 그 3, 4, 5차전이 미니메이드 파크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니메이드 파크가요, 그 우중간 쪽이 원래 엄청나게 깊잖아요. 지금은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쪽에다가 안 보이게 카메라를 깔아요. 포수 쪽으로 카메라를 향해. 그럼 이제 포수가 막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포수는 아니라서. 포수가 그렇게 사인을 하는 거를 읽어내요. 그리고 이제 클럽하우스 쪽으로 들어가는 그 복도 쪽에서 전력 분석원들이 읽어요. 그리고 벤치 코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요. 뭐 쓰레기통을 두들긴다든지, 소리를 뭐 알 수 없는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컬링할 때 막 영미 영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만의 암호를 보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서 그 사인을 들은 타자들이 치는 거죠. 하여간 뭐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스트로스가 2017년 포스트 시즌 총 그 포스트 시즌 홈 9경기하고 원정 9경기 총 18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홈 경기 9경기 중에 8승 1패. 이상하죠? 애스트로스가 홈 경기에서 졌던 게 월드시리즈 4차전밖에 없어요. 다 졌어. 자, 그리고 원정 경기 3승 6패를 했어요. 원정 경기 3승 6패는 네, 이때 상대했던 팀들이 디비전 시리즈가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ALCS가 양키스,
그리고 월드시리즈가 다저스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원정경기 3승 6패였어요. 그리고 홈경기에서만 홈런이 18개였어요. 홈경기에서만 홈런이 18개였고 그리고 원정경기에서는 홈런이 9개. 홈득점 평균 5.7점. 네, 원정득점의 거의 2배예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상한 건 또 있어요. 자, 커쇼가, 클레이튼 커쇼가 월드시리즈 1차전 때 7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로 승리 투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5차전 원정 경기에서 4회에 3런 홈런 그리고 5회에 그 뭐냐 책임주자 남겨놓고 내려갔다니 마에다가 또 홈런을 맞았어요. 그런 거 포함해서 커쇼가 이날 5회를 채우지 못하고 6자책점으로 무너지고 이날 연장까지 가서 다저스가 쳤단 말이에요. 자, 좀 뭔가 찝찝하죠? 같은 투수인데? 경기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투구 패턴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도 않았는데? 커쇼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이날.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어쨌든 뭔가 이상하게 짚이는 게 좀 있었다 이거죠. 결국 사무국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르나우 전 단장하고 힌지 전 감독은 네 바로 자격정지 신기 때려봤어요. 자격정지가 나오니까 이제 구단 차원에서도 경질. 왜냐면 그 1년 자격정지 동안 그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감독이나 단장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그래 임시 감독대행 뭐 단장대행 뭐 1년 돌리면 되겠지만 아예 그러질 않고 그냥 경질해버리고 에스트로스는 새로 뽑겠다고 했어요. 구단주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힌치 전 감독이 그 뭐냐 사과 발표를 했죠. 네, 힌치 전 감독이 사과 발표를 했는데 그 이에 대해서 이제 동정심을 유발한 게 아니냐, 지금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동정심 유발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자, 근데 사실 감독하고 단장은 그냥 책임자로서 잘린 거예요. 가장 핵심 인물은요, 알렉스 코라. 당시 2017년 당시 에스트로스 벤치 코치였어요. 자, 벤치 코치 우리나라의 개념에 따지면 수석 코치거든요. 이때 벤치 코치로 공적을 세운 다음에 2018년 보스턴 레드삭스라서 월드 챔피언이 됐어요. 자, 지금 사무국은 레드삭스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아직 레드삭스 쪽은 수사가 안 끝났어요. 그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기점으로는. 근데 제가 썼던 기사가 좀 몇 가지 수정이 돼가지고 여기 편집하는 쪽에서 좀 뒷부분을 좀 많이 잘랐더라고요. 왜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내용도 넣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알렉스 코라에 대해서도 현재 보스턴 레드삭스 측에서는 알렉스 코라 전 감독을 잘랐어요. 네, 전 감독이라고 제가 바로 칭호를 바꿨죠. 네, 잘랐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사무국 징계가 나오기 전에 구단에서 그냥 징계로 잘랐어요. 그 애초에 미리 손절을 하겠다 이건데 지금 와서 손절하면 어쩌라고. 아마 레드삭스 단장도 제가 보기에는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레드삭스 사건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그 뭐냐 아마 좀 관련 선수들 조사도 계속 이뤄질 것 같은데, 2017년 당시 관련 선수 중에 한 명이
현재 뉴욕 매츠의 감독인 칼로스 벨트란이에요. 근데 벨트란은요, 이번에 신임 감독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에런 저지가 2017년 그 아메리칸 리그 MVP 경쟁자였거든요? 경쟁자가 그 당시 호세 알튜베가 MVP를 수상했을 때 자신의 SNS에다가 알튜베의 계정을 태그해가지고 경쟁자였지만 뭐 축하한다 이런 식의 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어제 지웠다고 본인이 발표를 했어요. 응, 나 손절 이렇게 된 건데 글쎄요. 뭐 그 2017년 MVP에 대해서 각자 성적의 강점이 있었거든요. 알튜베는 타격 정확도 하고 그 주루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저지는 파워에서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르비슈도 재밌는 SNS를 올렸어요. 만약에 다저스가 2017 우승에 대한 퍼레이드를 한다면 자기도 초대를 하고 그 자기를 위한 유니폼을 따로 제작을 해서 네 초대를 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조롱하는 식의 SNS를 올렸고요. 하여간 반응들은 되게 뜨거워요. 자, 메이저리그에서요 1919년 월드시리즈가 승부조작이 있었죠. 블랙삭스 스캔들. 당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에이스가 구단주의 압력으로 시즌 29승까지 밖에 못했던 거에 대한 보복으로 선수단이 도박사들하고 손을 잡았죠.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었지. 그래서 월드시리즈에서 일부러 져줬어요. 시시네티 레즈가 우승을 했고요. 레즈가 우승을 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화이트삭스 선수단 8명이 연고제명이 됐어요. 사실상 그 1번 타자부터 8번 타자까지가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1987년 당시 이제 피트로즈가 선수 겸 감독이었잖아요. 물론 막판에는 감독일만 했지만 1987년에 52경기에 대해서 승부 조작에 관여했었어. 배팅을 했었어요, 피트로즈가. 경기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배팅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1989년 8월 24일 이 사실을 밝혀주면서 피트로즈는 야구계에서 영구 제명이 됐어요. 자, 근데 로즈는요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선수 은퇴 기준으로 1991년 명예전당 후보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당연히 후보에 못 들어갔어요. 승부조작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굵직한 건이 있었고요. 사인훔치기, 이거는 승부조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승부와 관련된 부정행위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정행위가 있죠. 약물과 관련해서 2007년에 미첼 리포트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호세 칸세코의 자서전도 있었고 그리고 2013년에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도 있었어요. 참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에스트로스 진짜 그렇게 해서까지 우승하고 싶었을까요? 참고로 에스트로스는요 2017년이 창단 첫 우승이에요. 물론 리그 챔피언 기준으로는 2005년 내셔널 리그 챔피언이 처음이긴 했는데 월드 챔피언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까지 우승을 하고 싶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정당당하지 못한 승부 그렇게 해서까지 우승하고 싶었냐고. 저는 에스트로스 팬은 아니지만 솔직히 열받긴 열받아요. 저도 그때 다저스를 응원했었던 관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울분이 터지긴 터지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충격이 좀 커가지고 이번 겨울에 좀 뭐냐 이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주년 서포터즈 활동이 끝난 이후로 좀 뭔가 좀 활동을 쉬고 있었어요. 좀 충격이 커가지고 네, 좀 그 충격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줄 리 있겠냐만 보상 아무도 안 해줘요.
네. 어쨌든 이 심리 이걸 심리 치료비 뭐 이런 것도 안 해줄 거 아니야. 어쨌든 진짜 뭐 진짜 할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더 이상 뭔가 할 말은 없네요. 어쨌든 메이저리그든 KBO 리그든 올해 올림픽도 있고 한데 좀 클린한 야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더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지식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더 좋은 소식을 갖고. 네, 여러분 안녕.